자, 경기 끝나고 나서 김민우 선수가 정말 감정에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뭐 박구라 감독을 사전에 좀 만나보긴 했습니다만은 남은 경기 일단 파이널 A 남는 게 중요하겠어요. 조, 아 물론 안익수 감독이 와서 1승 네. 2무로 승 2무 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유도가 볼 잡고 조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일단 기성용이 잘 끌어냈습니다. 자, 정상빈 선수도 올 시즌 부상이 있었거든요. 1점까지도 했었던 정상빈 선수인데 6골 2개의 도움을 네.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뷔전에서 또 데뷔골을 기록을 하면서 정상빈이라는 이름 석자가 축구팬 네. 사이에서 올 시즌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좀 경기 나서지 못했던 정상빈 선수인데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1라운드 강원 FC와의 경기에서도 2002년생입니다만 지금 어엿한 수원의 에이스고요. 자, 오늘도 전방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꼭 그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많아요. 수원이나 서울도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자, 뒤쪽으로 좋아요. 다시 한번 접고 그대로 반대쪽 바라봅니다. 됐어요. 아, 크로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볼을 끌어냅니다. 어떤가요? 넉 달 정도 골이 없었습니다. 9월 들어서 드디어 이제 두 골을 그거 넣으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거든요. 역시 서울은 모든 빌드업은 이제 기성용의 발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기성용. 서울의 원정에서는 기성용과 박정빈 선수의 네. 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네. 감독 교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공격할 때는 굉장히 라인을 많이 올려서 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끌어낸다면은 자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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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대로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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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대빈 자 반대쪽으로 아~ 열어준다는 네. 것이 한국에서부터 네. 넘어왔고요. 자 걸려 넘어졌습니다만은 뒤에서 패도하던 정상빈이 반대쪽을 바라봤습니다만은 자 끌어내고 있습니다. 김태환 김태환 중앙으로 연결 뒤쪽에서 기성용이 어우 파울이죠. 자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영리한 파울이었고 자 강상희 선수 올 시즌 3경기를 뛰었고 네.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센터백, 윙백 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8월 달에도 좀 발목 부상 때문에 한동안 좀 쉬었었거든요. 다시 부상이 좀 도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오른쪽 네. 발목을 잡고 일단 다리를 좀 움직여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파워를 많이 당한 선수는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비가 그만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는 뭐 저도 스트라이커를 봐봤지만 부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부상을 당했을 때의 피하는 방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9살의 정상빈 선수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그런 공격수가 되는 네네. 거죠. 자, 오스마르가 측면으로 측면에서 끌어냈습니다. 자, 구대영이 높이 위치해서 끌어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는 구대영. 자, 구대영. 자, 반대쪽으로 크로스. 네. 또 얼마만큼 네. 역할을 해주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돌면서 정상빈이 볼을 잡았을 때 이번에도 이제 기성용.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본인 스스로도 1차적인 압박선의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대원. 측면에서 전방을 한번 길게 풀어봅니다. 정상빈 스피드를 살려보는데요. 정상빈과 기성용. 네, 여기서 일단 몸싸움을 정상빈 선수가 적극적으로 붙어준 것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죠. 정상빈이 이제 기성용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여기서 사이로 연결된 것을 김민우가 오른쪽으로 잡혀줬는데 네. 여기서 접는다는 것이 아 첫 터치였는데 공이 씹혔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또 수원 팬들에게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박건우 감독 부임하고 나서 자 김건희 선수 전반전에 MVP가 들어갔어. 조영욱 교체 타이밍 혼전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야 조영욱 선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할 수 있을까요? 나상호 달려갑니다. 슛 골! 나상호! 네. FC 서울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시즌 아홉 번째 득점 나상호입니다. 경기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과 수원, 수원과 서울의 올 시즌 세 번째 슈퍼 매치의 승자는 서울입니다. 야.
So much he showed me.